현대인의 공통점은 항상 바쁘다. 그리고 또 항상 피곤하다 아닌가 싶습니다. 자도 네. 자도 자고 싶고 쉬어도 쉬어도 또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네. 피곤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어른들부터 애들까지 다 피곤한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피곤을 많이 느끼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 내용을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매일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뗄래야 뗄수 없는 고질병이 있으니 바로 스트레스.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러면 좀 어깨가 무겁고 찌뿌둥하고 눈도 침침하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하면 몸이 많이 피곤하죠. 일어날 때 몸이 좀 무겁고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4%가 만성 피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원인으로는 업무 과다와 수면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그런 뿌리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게 되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뿌리 채소 음료로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은주 씨. 평소 잦은 스트레스와 피로로 오랜 시간 근무하기 힘들었던 은주 씨는 피로 회복에 좋다는 음식을 찾다가 지인을 통해 뿌리 채소에 대해 알게 됐고 3년 동안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작용이 풍부한 뿌리 채소를 꾸준히 섭취해 왔다는데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복부에 살도 많이 찌고 그러니까 피로감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해서요. 이렇게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뿌리 채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식단해서 먹고 있습니다. 채소 주스를 먹고 은주 씨의 몸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몸에 활력이 없고 늘 피곤하기만 하던 은주 씨였지만 18가지 뿌리 채소 주스와 도시락을 생활화하며 섭취하다 보니 다이어트와 피로 회복까지 뿌리 채소의 효능을 톡톡히 보았다네요. 네, 뿌리 채소는 땅 속의 기운을 받아 저장하는 땅속 영양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활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시키는 겨울철 건강 보양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출근한 은주 씨. 아침부터 잦은 업무로 분주한 회사 안. 회사에 출근해서도 은주 씨는 커피와 차 대신 수시로 뿌리 채소 음료를 섭취하는데요. 커피 마시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갈아서 먹는 게 몸에도 더 좋고 이렇게 편안해서 좋아요. 속이 우선 먹고 나면. 점심시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사시간만큼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분식이다, 중국 요리다, 기름기 많은 음식을 찾는 직장 동료들과는 다르게 은주 씨는 집에서 싸온 뿌리 채소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데요. 야채 위주로 챙겨 먹다 보니까 이제 속도 편안해지고 피로감도 별로 많이 없고 해서 되게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레드비트를 먹어봐. 이게 몸에 되게 좋아. 이제 동료들 역시 따뜻한 땅속 영양소를 지닌 뿌리 채소의 효능을 톡톡히 알게 됐다고. 주로 밖에서 많이 사 먹는데 직접 만들어 오신 거 먹어보니까 몸에도 좋은 것 같고 직접 저도 만들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 무는 보약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겨울철 뿌리 채소에는 많은 영양물들이 보약에 비견될 정도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레드비트 경우에는 항암작용과 변비 인효작용이 있고 연근의 경우에는 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미용이나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땅의 기운을 가득 담은 영양저장고 뿌리채소. 다양한 뿌리채소로 활력 증진, 면역력 강화, 체온 유지까지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